사진인가? 영상이지? 영상이에요. 어, 영상이거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도요. 우리 얼마 만이요? 저희 한 2년? 2년 만이죠. 2년 만에 2년 만났어요. 2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일상 아빠. 가이스트 16학번 그리고 KSA 13학번이었던 김재홍이고요. 현재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을 산업디자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들 후배들 잘 모르거든, 3D에 대해서. 3D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3D 대학원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근데 저도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딱 무슨 학문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그렇고 뭔가 산업적으로 쓰이는 많은 디자인 과정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분야가 산업 디자인인 것 같고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분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제품이고 공간, 그다음에는 UI, UX, 그리고 모바일의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수단, 일단 자동차나 배 같은 거 좀 특수하게 모양이나 형태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냥 네 개의 분야고 저희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에서는 보통 제품이나 UI, UX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나요? 일단 저희 랩은 저희 랩은 자율 출퇴근제고 좋다. 너무 좋죠. 대신 학생들 말고 연구원님들 좀 일찍 출근하세요. 9시부터 6시가 기본이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안에 가려고 노력은 해요. 저는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보통 거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학 쪽에는 실험을 대학원에서 실험 많이 하지만 거기는 실험이라기보다는 뭐 프로젝트 형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후배들이 궁금해요. 저희 랩은 제품 디자인을 다루는 랩이에요. 사실 연구를 위한 어떤 별도의 활동보다는 프로젝트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개발 논문을 쓰는 작업을 좀 예를 들면 뭐 제품 디자인을 하니까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어떤 제품이 필요한데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어떤 제품이 괜찮을지 기획을 해주고 뭐막 디벨롭 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다양한 의뢰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몇 개 선정을 하시고 모두 할 수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그 정도 러브콜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와, 이게 완전 인기 네, 좀 인기 있는 앱이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보통 브랜딩부터 같이 들어가요. 이 제품의 기존의 그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연구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목업들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컴퓨터상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제품처럼 가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렌더링을 통해서 되게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뽑아내서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험까지도 그리고 우리 제품에 어떤 식으로 홍보돼야 되고 브랜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되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야를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들이 하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나는 재홍이 볼 때 난 그냥 원래 3D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이 둘러갔잖아. 맞아요, 맞아요. 기계공학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도 재밌긴 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저의 이 발산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론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약간 시스템적으로 아이디어가 굴러가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왔었는데, 네, 그런 뭔가 이런 그 본연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경험을 개선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디에 되게 어울릴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기본적으로 미술 실력이 받쳐주면 편한 게 많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미술 실력이 좀 있으면 받쳐주면. 더 좋고, 네. 좋고, 그지?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내줬으면 좋겠어.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안녕, 얼굴도 모르는 후배다. 아, 이런 게 유튜브 감사 아닌가요? 그렇지. 아, 어떤 게 있을까? 뭔가 요즘 방금 은영쌤이랑 식사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AI가 앞으로 발전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 저도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AI가 로고도 만들어주거든요. 그 디자이너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산업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인간이 어떤 감성, 인간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포착하고 그거를 개선시켜줘서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거나 더 삶을 편리하게, 아니면 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감성을 꼽아내는 요소는 AI가 아직까지는 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로지 감성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걱정이 덜하기도 하고 아, 뭐였지? 요점은 앞으로 여러분 개인의 차별화가 중요한 시대가 될 텐데, 그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건지 스스로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 점을 부각을 시켜서 강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가 약간 좀 감성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거를 잘 캐치하는 어떤 센스랑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었듯이 그걸 밀고 산디 쪽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강점을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의 강점, 네. 자기 강점을 잘 찾아서 끌고 갈 수 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있잖아.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뭐 생각하는,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하나 정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관찰을 할 때, 제품들을 관찰할 때 이런 습관을 좀 지니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을 쓰면서 내가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냥 생각하는 것이 끝내지 않고 이 불편함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줘요. 휴대폰 메모장이든 오프라인 메모장이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그 자리에서 막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나. 예를 들면 지금 이 컵이 밑에 물이 묻혀있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케미 은영답게 화학적인 요소. 케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이 떨어진 게 사실 책상을 닦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물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컵 중간에 줄을 하나 그어서 이 줄에 물들이 맺힐 수 있게? 그러면 물들이 표면 장력으로 맺혀서 이 바닥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사고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네. 내는 것도 같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평소에 잡지도 많이 봐야죠.
감사합니다.